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청렴결백의 대부 최영 1회 견금 녀석,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리라. 최영은 고려 말기의 장수이자 충신이다. 최영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부친의 유언을 교훈삼아 평생 청렴결백하게 살았다. 최영은 무인으로 관직에 나아가 여러 차례 왜구를 무찔러 공을 세웠으며, 홍건적이 고려를 공격해 오자 크게 물리치고 그 공을 인정받아 고려 최고의 관직인 문하시중에 올랐다. 한때 신돈의 모함으로 귀양을 가기도 했지만, 신돈이 처형당한 뒤 다시 풀려났다. 최영은 1378년 왜구가 쳐들어오자 이성계와 함께 적을 섬멸시켰다. 당시 고려는 요동 정벌 계획을 세웠지만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는 바람에 실패했고 최영은 위화도 회군 때 이성계에게 붙잡혀 유배되었다가 끝내 처형당하고 말았다. 최영은 고려 27대 충수광 3년 1316년에 최원직의 아들로 태어났다. 최원직은 성격이 바르고 청렴결백해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 최영은 자라면서 남달리 뛰어난 재주는 없었다. 그러나 또래 아이들에 비해 유난히 몸집이 컸고 힘도 셌다. 청렴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에 형편은 몹시 어려웠지만 성품만은 곧고 꿋꿋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저 녀석, 나중에 크게 한몫할 놈이여!" 아직 어린데도 말이야 응? 씩씩하고 용기 있는 기질이 보인다니까 아유, 그럼. <laughs> 그 애들하고 놀때늘 앞장서서 대장 노릇을 하는 걸 보면 영희는 나중에 아주 큰 장군이 될모양이오 <laughs> 그치? <그녀>. <웃음> <웃음> 최영 16살 되던 해 최원직 최영의 아버지가 숨을 거두었다 최원직은 숨을 거두기 전 아들 최영을 불러 유언을 남겼는데. 영아, 너는 항상 금을 돌 같이 여기며 살아야 한다. 금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게 된다. 네,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영아. 재물이 많게 되면 나란 일은 뒷전으로 밀어넣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고 어, 급기야 나라를 망치고 자기 자신은 물론 집안까지 망치게 되느니라. 이를 결코 잊어서나 안이 된다. 네, 아버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뒤 최영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뜻의 '견금 여성 내자를 네큰 띠'에 써서 평생 지녔다고 한다. 최영의 집안은 문관 가문이었지만, 최영은 과거 준비를 하지 못했다.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지금 이 시대엔 무관의 힘이 필요하다. 나는 반드시 무관이 되어 왜구들의 노력질에 시달리고 있는 고려를 구할 것이다. 최영은 송악산 언덕을 치다르며 무예를 닦았다. 그 무렵 고려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끊임없이 왜구들이 쳐들어와 노략질을 일삼았다. 최영은 그 무렵에 양광도 지방 장군의 휘하로 들어갔다. 불타고 있는 마을, 보침을 이고지고 피난을 떠나는 백성, 무참히 죽임을 당한 시체들. 외구 이놈들, 난 반드시 이놈들을 쓸어버리고 말 것이다. 죄영은 음! <목소리> 칼을 높이 들고 외구들과 맞서 싸웠다. 고려 군사들이 지니고 있는 것은 칼과 창, 활이 전부였다. 외구들의 목을 자르고. 백성의 원한을 풀어 주자! 용맹한 고려의 군사들이여! 왜구를향해 돌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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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고려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벌떼처럼 몰려드는 왜구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다. 장군님! 제가 앞장서서 왜구를 물리치겠습니다. 아니, 저 말이다! 힘센 군사도 맥없이 쓰러지는데 너 같은 애송이를 어찌 믿고 나서라 하겠는지! 그러나 최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최영은 외구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칼을 휘둘렀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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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야, 자. 번뜩이는 최영의 칼날 앞에서 적들이 순식간에 쓰러졌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적진은 마치 벌집을 들쑤셔놓은 것처럼 순식간에 어수선해졌다. 그때였다. 주원군이다! 고려주원군이 몰려온다! 주원군이다! 아, 만세! 고려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적들은 이리저리 밀리다가 바닷가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왜군들이나 후퇴! 호텔, 후퇴나 해라! 외놈이 달아나지 못하게 하라. 적을 먹어 선별시켜라. 고려군 진영에서는 요란한 북소리가 울리고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달아나는 왜구를 물리쳤다. 만세! 우리 고려군이 이겼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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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구를 모두 물리쳤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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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 정하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서 싸워 큰 공을 세웠구나. 정말 잘 싸웠다. <laughs> 최영의 공은 고려 조정에 알려졌고 최영은 우달치로 임명되었다. 우달치는 왕을 호위하는 군사를 말한다. 당시 고려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잃고 원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해 있었다. 14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원나라는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 시기에 즉위한 고려 31대 공민왕은 개혁 정책을 통해 국권을 되찾고 북방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짐은 개혁 정책을 실시하여 국가 기강을 바로잡고 적극적인 원나라 배척 정책으로 국권을 회복할 것이다. 오랜 원나라 생활을 통해 공민왕은 원나라 왕조가 머잖아 몰락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원 왕조가 몰락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이때 고려의 국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영영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1352년 8월 공민왕은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내 네, 친히 국가의 정무를 보므로써. 견문도 넓히고 하부의 실정도 직접 파악할 것이다. 허니, 참의사, 감찰사, 전법사, 개성부, 선군도관은 모두 판결송사에 대하여 닷새에 한 번씩 기회를 올리도록 하라. 이 명령은 곧 왕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었다. 짐은 장차 각 부서의 중요한 건을 직접 챙길 것이며. 민생 전반에 대한 통치 기반을 확립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 무렵, 뜻하지 않게 조일신이 난을 일으켰다. 조일신은 공민왕이 세자 시절 시종을 도맡아 했던 인물이었다. 조일신은 당시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공민왕과 왕을 따르는 신뢰들은 별궁에 감궁토록하라! 조일신은 공민왕이 머물고 있던 별궁을 포위하고 왕을 협박해 자신은 우정승이 됐고 정천기라는 사람을 좌정승으로 임명해 버렸다. 마침내 공민왕은 조일신 일당에게 협박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공민왕은 국세를 내놓으시오. 국세를 빼앗아 고려의 정권을 거머쥔 조일신은 자신과 함께 영모에 가담했던 최화상과 장승량을 무참히 살해했다. 권력을 독식하려는 욕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제거되자 조일신 조직은 급속도로 힘이 약해졌다. 국민당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조일신 무리를 없애려 하는데 장군의 생각은 어떻소? 마땅히 조일신을 죽이시되 그를 죽이는 일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 또한 한패거리로 몰아 죽이셔야 할 것이옵니다. 알겠어. 하면 이 일을 누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어. 전하의 근심거리를 없애줄 마땅한 인물이 있사옵니다. 오, 그래? 대체 그게 누구란 말이오? 그 사람은 바로 최영이옵니다. 최영은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조일신 무리를 공격했다. 조일신은 목을 내놓아라! 왕명으로 니목을 치러 왔다. 최영이 칼을 빼들자 군사들이 달려들어 조일신 무리들을 향해 덤벼들었다. 최영은 조일신을 생포해 국민왕 앞으로 끌고 갔다. 네놈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조일신을 당장 처형하라. 대고려의 이름으로 처단하노라. 기 예! 아! 아... 최영은 조일신의 목을 베어 소쿠리에 담아 저작거리에 걸어놓고 조일신의 난이 끝났음을 온 세상에 알렸다. 조일신 난이 평정된 뒤 최영은 그 공로로 호군, 즉 장군이 되었다. 1354년 6월 오랫동안 원나라 지배를 받아오던 한나라의 부족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 중에서도 장사성이란 자가 거느린 군사세력이 가장 컸다. 장사성은 대주라는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고려는 즉시 지원군을 보내 장사성의 반란군을 지랍토록 하라! 다급해진 원나라에서는 고려의 지원병을 요청했다. 고려로서는 원나라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대호군 최영을 비롯해 위탁, 염재신, 최원 등 40여 명의 장수와 군사 2000명이 원나라로 향했다. 최영은 원나라의 대도에 도착해 그곳에 사는 고려 백성 2만여 명을 끌어모아 대군단을 조직해 장사성의 반란군을 공격했다. 용맹한 고려군이여! 반란군을 공격하라! 으아! 최영의 활약으로 반란군은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란군은 물리쳤지만 고려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최영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간단 말인가? 원나라는 우리 고려를 속국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망하길 빌어야 하는 나라를 위해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하더니..." 최영은 1년 만에 고려로 돌아왔다. 그리고 곧바로 공민왕을 찾았다. 천하, 머잖아 원나라는 몰락할 것이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원나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나이다. 어, 최영 장군이 정확히 보았소. 최영 장군, 나를 도와주시오. 빼앗겼던 나라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장군이 날 도와주시오. 예, 전하. 기꺼이 그리하겠나이다. 국민왕은 더욱 강하게 원나라 반대 정책을 실시했다. 또한 원나라를 등에 업고 세력을 떨치는 무리를 숙청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었다. 음, 그러려면 기철의 무리부터 없애야 할 텐데. 어. 기철은 공민왕의 숙청 계획에 불안을 느껴 공민왕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던 사람이었다. 기철과 그 무리들은 원나라 세력을 등이 없고 공민왕을 업수히 여기고 있었다. 공민왕의 숙청 계획을 미리 눈치챈 기철은 공민왕의 칼이 우리 목을 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어. 서둘러! 공민왕을 제거해 반원 세력을 없애야만 하오. 기철은 원나라의 쌍성 총관부 소속 군사를 동원하는 한편, 자신의 딸을 원나라에 바친 권겸, 노정 등의 친원 세력의 도움을 받아 국민왕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제작 오디언. 성념결백의 대부 최영 이회 아 고려여 아 조국이여 친원주의자 기철의 공민왕 제거 운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을까 무시 뭐 이자춘이가 나서? 아휴, 일이 다 틀어지게 생겼군. 기철의 음모는 쌍성 총관부의 수장이던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고려 왕실의 협조함으로써 난관에 부딪치고 말았다. 결국 기철 일파는 완전히 몰락당하고 공민왕은 쌍성을 수복하여 서북면과 동북면 일대의 옛 영토를 회복하기에 이른다. 들으라. 오늘부터 원나라의 연호를 없앨 것이니라. 또한 쌍성총관부 역시 폐지할 것이니라. 쌍성총관부는 1258년 원나라 침공 시 원나라군을 쌍성으로 들어오게 해 함경도 지방 일대를 원나라에게 내어준 계기가 된 곳이었다. 쌍성총관부로 말미암아 쌍성 이북의 고려땅이 100년 가까이 원나라 땅이 되어 있었다. 공민왕은 최영을 서북면 병마사로 임명하면서 최영 장군 쌍성총관부로 나아가 원나라 세력을 물리쳐주시오. 예, 전하 그리하겠나이다. 기필코 승리해 돌아오겠나이다. 최영은 쌍성총관부로 나아가 원나라 세력을 간단히 물리쳤다. 이렇게하여 100년 동안 원나라 손아귀로 넘어가 있던 쌍성 이북의 땅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원나라 기세는 어느 정도 평정됐지만 외구의 기세는 만만치 않았다. 국민왕 7년 1358년에 왜군이 양광, 전라도 땅으로 들어와 노략질을 일삼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에 국민왕은 최영 장군을 양광 전라도 왜구 최복사로 임명하노라. 최영은 서둘러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왜군을 더을토록 하라. 어! 최영은 군사를 거느리고 아산으로 향했다. 최영의 기세는 강력했다. 왜구를 모두 없애지 않으면 계속 약탈을 당할 것이다. 왜놈들이! 두번 다시 우리 고려 땅을 넘보지 못하게 해라! 예, 장군! 외놈을 때려잡자! 때려잡자! 배를 대놓고 약탈을 일삼는 왜구를 향해 최영은 공격 명령을 내렸다. 용맹한 고려 군사들이여! 왜구를 공격하라! 공격하라! 우와. 최영은 외선 400여척을 괴멸시키고 왜구를 전멸시켰다. 고려가 이겼다! 말세! 고려가 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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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듬해에는 4만여 명의 홍건적이 압록강을 건너 서경을 향해 물밀듯이 쳐들어왔다. 홍건적은 원나라 말기에 생긴 도적 무리로 머리에 붉은 투건을 둘렀다 하여 홍건적이라 불렀다. 최영, 이방실, 김득배, 안우 장군은 군사 이만을 거느리고 나아가 홍건적을 물리치도록 하라. 홍건적은 해로를 통해 풍주, 봉주, 황주, 안주 등의 해안지방을 공격했다. 이에 최영 장군은 서경을 지켜야 한다. 홍건적을 모두 압록강 이북으로 몰아내라. 한 놈도 살려 보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장군. 채영이 이끄는 고려 군사는 필사적으로 공격을 퍼부어 서경을 되찾고 달아나는 홍건적을 쫓아 의주로 달아났다. 이에 홍건적은 고려군과 맞서지 말고 도망쳐라. 모두 모두 안독강을 건져라. 고려군에 쫓긴 홍건적은 압록강 얼음판 위로 허겁지겁 달아났지만 수천 명이 강에 빠져 죽었고 압록강을 건너간 홍건적은 겨우 300명에 지나지 않을 정도였다. <laughs> 최영장군이 홍건적을 물리쳤어. 참으로 고마운 일이오. 그러나 앞으로도 홍건적은 우리 고려 땅을 계속 엿볼 것이오. 최영장군. 장군이 늘 앞장서서 우리 고려를 지켜주시오. 예, 전하 그리하겠나이다. 염려치 마십시오서. 들으라 최영 장군을 서북면 도순찰사로 임명하노라. 전하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1335년 훈건적은 국포를 송으로 하고. 세력을 확장해 다시 호시탐탐 고려 침공을 계획하고 있었다. 고려는 홍건적의 재친입에 대비해야만 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1361년 홍건적은 고려를 공격하라 개경을 함락시키고 고려왕에 항복을 받아내라. 홍건적은 10만이 넘는 군사로 압록강을 건너 개경을 공격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개경을 함락시켰다. 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전하, 서둘러 개경을 버리고 몽진을 떠나셔야 하옵니다." 전하, 홍건적은 대궐을 공격해 전하께 항복을 받으려 할 것이옵니다. 서둘러 도성을 빠져나가시옵소서. 공민왕은 신하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경을 버리고 경기도 이천을 거쳐, 멀리 경북 안동까지 피난길에 올랐다 고려왕이 도망쳤다! 고려왕실을 모두 짓밟아라! 아주 박살을 내버려! 박진 물건을 모두 빼앗고 대골을 때려부숴라! 대골은 순식간에 홍건적에게 짓밟피고 말았다 이에 최영은 더 늦기 전에 홍건적을 몰아내야 한다! 힘을 합쳐 고려를 구하라! 최영은 이듬해 1월, 이성계, 이방실, 정세운, 안우 등과 더불어 20만 대군을 이끌고 홍건적과 맞서 싸웠다. 감히 고려 왕실을 더럽히다니 한 놈도 살려 두지 않겠다. 최영은 군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달려가 대궐 안에서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던 홍건적을 공격했다. 홍건적은 고려군과 맞서 싸웠지만, 최영의 지휘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고려군에 밀려 압록강 너머로 달아나고 말았다. 최영의 화력으로 고려는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전하,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의 궁성이 전소되고. 문화재와 사찰이 소실되는 등 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나이다. 지금이라도 원나라와 연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전하, 홍건적의 삼차 공격을 해온다면 고려 사직이 위험에 빠질 것이옵니다. 반원 정책을 포기하시는 것만이 고려가 살 길이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이 국민왕에게 반원 정책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꼭 그리해야 한단 말인가? 알겠어. 반원 정책을 포기하고 관제도 개혁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도록 하겠소. 서문이만극하여이다 공민왕은 마지못해 원나라와의 연합을 다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홍건적에게 입은 피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 1363년 3월에 또다시 반란이 일어났다. 반란군 괴수는 김용이었다. 당장 흥왕사로 달려가 왕을 없애도록 하라! 김용의 지시를 받은 부하 50여 명이 흥왕사로 달려가 침실을 습격했다. 하지만 내시를 공민왕으로 오인해 살해하고 말았다. 폐하가 위험하다. 서둘러 반란군을 없애야 한다. 변방에 나가 있던 최영은 오인택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 반란군을 제압했다. 이후 최영과 오인택 등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한때 개경수복에 공이 컸던 이성계도 크게 부각되었다.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이 손을 잡고, 우리 고려를 지켜주시오. 네, 이제부터 그대들을 믿고, 고려를 더 강하게 키우도록 노력하겠소. 공민왕은 물론이고 최영 또한 이성계를 몹시 신뢰했다. 그러나 급속하게 세력을 키워가는 이성계를 보면서 여러 대신들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그들 중에서도 이인임은 이성계는 자신이 지는 힘을 이용해 언젠가는 별난을 일으킬 수 있는 위인이에요. 마땅히 경계하는 것이 옳을게요. 이렇게 이인임을 비롯해 많은 신하들이 이성계를 모함하자 최영은 이성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는데, 이성계 장군은 이미 나라의 주춧돌이 되어 있어. 이성계가 아니면 그누가 앞장서서 위험에 빠진 나라를 구한단 말이오. 아니 그렇소. 많은 권문 세족들의 끝없는 모함과 경계 속에서도 이성계가 끝까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최영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364년 1월, 원나라의 사주를 받은 최유가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왔다. 최유는 한때 고려의 1등 공신이었지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원나라로 쫓겨간 신세였다. 최유는 의주를 함락하고 선주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으아! 최유는 역적이다. 고려를 원나라 손아귀에 넣어주기 위해 우리 고려 땅을 정벌한 최유를 물리쳐라! 최영은 서북면 도순 위사가 되어 이성계와 힘을 합쳐 최유가 이끄는 원나라 군사와 맞서 싸웠다. 이에 최유는 최영을 생포하라! 최영만 없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공격하라! 최유가 이끄는 원나라군은 맹렬하게 덤벼들었지만 결국 고려군에게 전멸당하고 말았다. 압록강을 건넌 원나라 군은 겨우 2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무렵 노국 공주가 전하께서 아끼시던 노국 공주가 돌아가셨다. 공주가 죽다니 공주가 없는 세상을 무슨 낙으로 살아간단 말인가. 공민왕은 총애하던 노국공주가 죽자 의욕을 잃고 국사를 신돈에게 맡겨 버렸다. 신돈은 승려였기에 공민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다. 신돈은 공민왕을 대신해 개혁 정치를 펼쳐 나갔다. 전하, 소승은 권문세족을 배척하고 서민 백성을 우대하는 개혁 정치를 펼쳐 나갈 것이옵니다. <laughs> 신도는 권문세족을 표적으로 삼아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권문세가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 회복하려는 것은 곧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중요한 일이므로 나는 이를 멈추지 않겠소. 국민왕의 신임을 등에 업은 신도는 권력을 남용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도는 최영을 몹시 싫어했다. 최영이 신돈에 대해 올고진 말을 잘했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김난이란 사람이 자신의 두 딸을 신돈에게 바친 적이 있었다. 이를 두고 최영은 어찌하여 그런 요승에게 딸을 둘씩이나 바친단 말이냐. 하찮은 파계승 등에 업혀 부귀 영화라도 누리고 싶어 그러는가. 이 말을 전해들은 신돈은 하찮은 파계승이란 말에 몹시 화를 냈다. 예 나를 하찮은 파계승으로 몰다니, 사람됨이 뛰어나 최영을 좋은 자리에 앉히려 했거늘, 이런 고이한... 음... 신도는 개혁 정치를 단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최영을 꼽고 있었다. 최영 또한 국민왕에게 신도는 멀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전하, 신도네 세력이 왕권을 능가하기에 이르렀나이다. 전하께서는 어찌 이를 지켜보고만 계시옵니까? 통촉하시옵소서. 최영은 공민왕에게 신돈을 몰아낼 것을 거듭 주장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돈은 공민왕에게 최영을 모함하기에 이르는데. 전하, 최영은 사냥만 즐기고 군사일은 전혀 돌보지 않는다고 하옵니다. 이대로 최영의 태만을 눈감아 주신다면. 군사의 기강이 무너지고 말 것이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최영은 1365년 강화도에 침범한 왜구와 싸우던 중, 신돈의 상소로 좌천되고 관직도 박탈당한 채 유배되는 처지가 되고 만다. 쳇, 제놈이 별수 있나? 감히 천하의 신돈을 건드려! 쳇! 신돈의 세력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졌다. 국민왕의 비호 아래 신돈은 모든 정권을 손아귀에 쥐고 흔들었는데 죄영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야. 어디 두고 보라지. <laughs> 제작 오디언 겸결백의 대부 최영 삼회내무에 칼이 들어올지라 드디어 최영 세력을 몰아낸 신도는 국민왕의 국정 자문역을 하면서 정계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를 굳혔다. 신돈 세력이 커지자 공민왕은 지나치게 성장한 신돈의 세력이 큰 걸림돌이 되겠구나. 음. 공민왕은 친정 체제에 사사건건 걸림돌이 되는 신돈 세력을 못 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마침내 들어라 역적 신돈을 수원에 유배토록 하라. 그리고 끝내는 신돈을 살해하기에 이르고 말았다. 신돈이 숙청되면서 유배 갔던 최영은 다시 소환돼 육도 도순찰사에 올랐다. 관직을 되찾은 최영은 가장 먼저 군력보충에 힘을 기울였다. 지금 우리 고려는 언제 적의 침입을 받을지 모른다. 군수 보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최영은 70세 이상 되는 장정에게는 궁역 대신 쌀을 걷어들이는 등 무리한 군수 보충으로 백성의 심한 원성을 듣기도 했다. 그런데 신돈을 제거한 뒤국민왕의 행동은 예전 같지 않았다. 개혁적인 성향은 찾아볼 길이 없었고 술에 취해 지내거나 노국공주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내기 위해 자주 미행을 나가고는 했다. 때로는 정신병적 증세를 드러내기도 했다. <laughs> 점권 예쁜 시녀들을 불러들여 귀족의 아들들과 음행을 시키도록 하라. 이런 가운데 1374년. 내시 최만생은 1374년 한안, 권진, 홍관 등과 공모하여 공민왕 살해 음모를 꾸미게 된다. 이제 공민왕은 폐인이 되다시피 했는데 더 늦기 전에 고려를 위해 새로운 왕을 옹립해야만 할 것이야. <laughs> 왜 놈들이냐? 잘 가시오! 흥! 아! 최만생 무리는 몰래 공민왕 침전에 침입하여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던 공민왕을 살해했다. 그러나 최만생 무리는 이튿날 모두 체포돼 죽거나 유배되었다. 공민왕의 뒤를 이어 공민왕의 아들인 우왕이 9살의 나이로 고려 제34대 왕위에 올랐다. 우왕이 즉위한 이후에도 왜구는 계속 고려 땅을 침범했고 그때마다 최영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 왜구를 전멸시켰다 빰빰 빰빰 손군이너 나타났다! 백수 장군이로 물리쳐라! 외군들은 최영을 가리켜 머리카락이 희다하여 백수 장군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1378년에는 왜군들이 수백척의 배를 바다에 띄워놓고 개경을 함락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때 최영 장군은 양배견을 부장으로 삼고 이성계를 선보으로 삼아 진군할 것이다. 백두장군 최영이가 군사로 지휘하고 있다. 최영의 군사를 못지르고 너의 목을 베기만 한다면 고려는 우리 외군에게 무릎으로 끌을 것이다. 고려군이여, 나라가 망하느냐 살아남느냐는 이 싸움에 달려 있다. 용맹한 고려 군사들이여, 목숨을 내놓고 외군을 물리쳐라. <목소리> 최영은 공격 명령을 내렸다. 그러다 사납게 달려드는 왜구에게 밀리는 척하며 다시 뒤로 물러났다. 이에 왜군들은 고려군이 너 도망치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멸이 로 시켜라! 왜구들은 새까맣게 고려군을 향해 달려들었고 최영이 이끈 고려군은 도망치기만 했다. 이때.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이 왜구를 급습했다. 너 <laughs> 고려 장수 이성계가 너희 위 놈들을 전멸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자! 덤빌 테면 덤벼 봐라! 이성계는 왜군의 우두머리를 향해 정확하게 화살을 날렸다. 외구의 우두머리는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거꾸로 떨어졌고 그 기세를 몰아 고려군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laughs> 이 고려군이 너 기습이다!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라! 외구들은 허겁지겁 달아났지만 뒤로 밀렸던 최영의 군대가 달아나는 외구를 포위했다. 이성계가 쏜화을 맞고 우두머리가 죽은 뒤에 혼란에 빠진 외구들은. 허둥거리다가 고려군에 전멸당하고 말았다. 최영장군 수고 많이 하셨어 왜구를 무찌른 공을 크게 인정해 내 특별히 장군에게 안사공신의 칭호를 내릴 것이오. 전하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우왕이 최영에게 내린 안사공신은 나라를 편안하게 해주었다는 의미의 벼슬 이름이었다. 그리고 최영은 1384년, 마침내 재상직인 영삼사사가 되었고, 곧 고려 최고의 벼슬인 문하시중에 올랐다. 경시서라는 관청을 두어 시장의 모든 물건은 반드시 경시서에서 값을 정하고 세금을 낸 증명도장을 받은 후에 팔도록 하라. 최영은 무엇보다 물가를 잡아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도록 노력했다. 잦은 외구의 침입으로 물가가 비싸 백성 살림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laughs> 이 최영 장군은 어린 왕을 바른 길로 잘 이끌고 물가를 안정시켜서 이 못된 장사치도 없애주니 참으로 고려를 위해서 이 하늘이 내린 인물이 분명하다니까. <laughs> 장사꾼들은 물론 일반 백성도 물가가 안정되는 것을 몹시 기뻐했다. 최영은 토지나 조세 문제를 포함한 국가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공사구분을 철저하게 지키며 잘 처리해 나갔다. 또한 최영은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에도 한치의 빈틈을 용서하지 않았다. 병기와 병선의 성능이 뛰어나고 튼튼해야 적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 적이 고려군을 가벼이 보지 못하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하라. 최영은 팔도의 영을 내려 승군, 즉 승려로 이루어진 군대를 조직했다. 그리고 130척의 전함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전함을 남해와 서해로 나누어 배치도록 하라. 수많은 전함이 남해와 서해 바다를 지키게 된 것은 고려 개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마침 1379년, 왜군은 남해 500척의 배를 띄우고 고려를 공격해 지금의 남원까지 밀고 올라왔다. 전하, 소신 비록 이제는 늙었지만 아직 갈 휘두를 힘은 남아있사옵니다. 전쟁터로 나가 왜군을 물리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되요. 시중께서는 나와 함께 개경을 지켜주시오. 북쪽의 동북면을 지키고 있는 이성계를 불러 적을 무찌르게 하시오. 우왕은 즉시 이성계를 불러들였고 이성계는 양광, 전라, 경상삼도의 도순찰사가 되어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향했다. 외군이 물러간다! 고려가 이겼다! 고려 만세! 이성계 만세! 고려군은 말 1,600필과 산더미 같은 무기를 얻었고 외군은 겨우 70여 명만이 살아남아 도망쳤다. 고려의 이성계의 완벽한 승리였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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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계가 승전고를 올리며 개경으로 돌아오자 재영은 멀리까지 나아가 이성계의 개선을 환영했다. <laughs> 이 성계 장군의 활약으로 왜구를 크게 물리쳤어. 수고하셨어. 고려에 그 어떤 적도 침범치 못하도록. 장군이 힘을 발휘해 주시오. 시중께서 소장을 이토록 믿어 주시니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시중 어른의 명에 따라 제 목숨을 바쳐 고려를 지키겠나이다. 이 성계와 최영은 굳게 손을 잡았다. 이때 최영의 나이 예순 셋이었고 이성계는 마흔 다섯이었다. 그 무렵 고려에서는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장수에게 땅과 노비를 내려주었다. 하지만 최영은 땅과 노비를 받지 않았다. 우왕은 할수 없이 최영의 공훈을 적은 철권 즉 훈장을 내렸는데 많은 장수 중에서 매번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사람은 오직 최영경뿐이요. 오직 정승으로서 충성을 다하여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잘 보살피니, 역사 이래 고려의 정승 중에서도 가장 참된 정승이요. 전하, 받 잡기 민망하옵니다. 내 논박과 노비를 상으로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경께서 굳이 사양하시니 철권을 내려 깨끗한 경의 행실을, 표창하려는 것이요. 전하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혹시 경이 죄짓는 일이 아홉 번에 이를지라도 나는 벌을 주지 않을 것이며 열 번의 죄를 지었다 해도 마땅히 그 죄를 감해줄 것이며 경의 자손 대대까지 그 영광을 길이 누리게 할 것이요. <laughs> 최영은 최고 벼슬에 올랐지만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검소한 생활을 했다. 하물며 생활이 궁핍해서 겨우 먹고 사는 정도였다고 한다. 나는 손님을 초대하고도 한나지 지나도록 밥상을 내놓지 않소. 왜 그랬냐고요? <laughs> 날이 저물어서야 거친 기장과 쌀을 조금 섞어 지은 밥에 두세 가지 나물이 차려진 밥상을 내왔고 손님들은 배고픈 탓에 달게 먹고는 음 <laughs> 영상 대감, 밥맛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요 <laughs> <laughs> 이것도 용병 술책이요 배가 고파야 밥맛이 좋을 거 아니요 <웃음> <웃음> 어느 날 우왕은 용포를 벗고 무이들이쓰는 초립을 쓰고 무이들과 함께 춤을 추며 놀았다. 이 모습을 보게 된 최영은 몹시 화를 냈다. 전하께 우선은 어찌하여 스스로 광대노릇을 하는 것이옵니까? 지금 백성은 외적의 침략으로 변할 날이 없고 흉년이 들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사옵니다. 전하, 부디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소서. 그 무렵 중국 대륙에서는 명나라가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다. 명나라 황제는 고려의 사신을 보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왔다. 많은 신하들이 명나라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이가 있었다. 바로 최영이었다. 전하, 우리 고려는 이제 예전의 고려가 아니옵니다. 그동안 숱한 전투를 치르면서 많은 힘을 길렀나이다 고려가 언제까지 남의 나라 속국 노릇이나 하며 살아야 하옵니까 전하 명나라의 요구를 들어줘서는 아니 되옵니다 동촉하소서 우왕은 최영의 주장에 따라 명나라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최영은 더 나아가 요동정벌 계획을 주창했고 우왕도 이를 받아들였는데, 전국 오도에 성을 쌓아 대비를 든든히 하도록 하라. 또한 군사를 서북 방면에 집중 배치해 명나라 급습에 대비토록 하라. 우왕은 전쟁 준비를 서두르게 하는 한편 최영의 딸을 부인 비로 맞이했다. 그것은 최영을 자신의 측근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영은 전쟁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최영은 개경을 철통 경비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오부의 장정들을 징발해 군을 평정하라는 명도 내렸다. 나는 서해도로 가서 요동 진격을 준비할 것이다. 한편 전쟁에 대비해 개경을 떠난 우왕은 최영과 이성계를 불러들여 요동 공략을 명령했다. 최영과 이성계 두 장군께서는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명나라를 공격토록 하시오. 부디 승리하여 명을 물리치고 고려를 지켜주시오. 예, 전하. 그리하겠나이다. 전하, 심려치 마시오서서 기필코 승리해 고려를 지키겠나이다. 그런데 이성계가 느닷없이 요동정벌을 반대하고 나섰다. 요동을 정벌해서는 아니 될 것이오. 요동정벌은 불가호 이성계는 이른바 4대 불가론을 들어 반대하고 나선 것인데, 제작 오디언. 청렴결백의 대부 최영 4회 평생 부끄럼 없이 살았노라 이성계의 요동정벌 4대 불가론의 내용은 바로 이러 했다 첫째 소국이 대국을 거역하는 것이니 불가하오 둘째 여름에 군사동원을 하는 것은 농사에 지장을 주니 불가하오 셋째 요동원정을 틈타 외적이 침입할 우려가 있으니 불가하오 넷째 장마로 인해 무기가 녹슬고 군사들이 병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이 또한 불가하오 요동정벌은 절대 불가하오 이 성계가 반대를 하고 나서자 최영이 맞섰다. 첫째. 명나라는 아직 나라의 기틀이 잡히지 않아 두려울 것이 없소. 둘째. 명과 원두 세력이 맞붙고 있는 지금이 북벌의 적기요. 셋째. 요동은 곡창지대이므로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넷째. 명나라 군사들은 비 내리는 여름에는 싸우기를 꺼려하니 지금이 명나라를 없앨 적기요. 요동을 반드시 정벌해야 하오. 반드시~ 최영이 북벌론을 펼치자 이성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군대를 서경에 머물게 하였다가 가을에 출병토록 하십시오. 국가에 역량 차이가 있으니 먼저 명나라와 친교를 맺고 모시는 신용을 하면서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채영이 아니었다. 이 성계 장군은 지금 우리 고려군의 실력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오. 우리 고려군은 어떤 적과 맞서도 대승을 거둘 수 있는 천하무적이오. 장군께서는 고려의 국력을 너무 과신하고 무모할 정도로 급하게 전쟁을 시작하려 하십니다. 음. 무엇이…… 이 장군이야말로, 고려의 국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 예전에 나약했던 고려가 아니오. 이장군은 경거망동을 삼가시오. 최영과 이성계는 남쪽과 북쪽의 싸움터를 누비며 공을 세웠다. 더구나 이성계는 한 번도 최영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 최영은 그런 이성계를 항상 믿으며 의지하기도 했다. 최영이 요동정벌론을 포기하지 않자 정몽주 역시 반대하고 나섰다. 고려가 명과 싸운다는 것은 원을 돕는 것이 됩니다. 원은 몽고족이요. 명은 오랜 역사를 가진 한족입니다. 우리 고려는 한족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명과 원수가 돼 좋을 일이 없습니다. 결국 많은 신하의 반대로 최영의 요동 정벌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1년 뒤 명나라가 결국 고려를 침공했다. 이에 최영은 지난해 요동을 정벌하려 했을 때 경들이 반대만 하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오. 선대에 되찾은 요동을 다시 명나라 손아귀에 넘겨주게 됐으니 그 죄를 어찌다 씻을 수 있겠소? 우왕은 최영을 팔도 도통사로, 이성계를 우군 도통사로 임명했다. 이성계는 할수 없이 군사를 이끌고 요동을 향해 진군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장맛비가 내렸고, 한여름 날씨는 몹시도 무더웠다. 군사들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다. 선봉에선 이성계는 고민했다. 결국 이성계는 최영과 우왕 앞으로 상소를 올렸는데 날씨가 무더워 군사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며 활은 녹아내려 무기로 쓰기 어렵고 비가 많이 와 강물이 넘쳐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살피시어 군사를 거두어 개경으로 돌아오라는 명을 내려주시옵소서. 이후에도 이성계는 거듭 최영에게 사람을 보내 회군 명령을 요청했다. 그러나 최영은 이성계에게 위화도 진군을 독촉했다. 회군 명령은 절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요동벌을 공격하여 싸워 이긴 뒤에 돌아오도록 해라. 최영은 진군을 독촉하며 이성계의 회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성계는 할수 없이 압록강을 건넜다. 그리고 압록강 한복판에 있는 '위화도'라는 섬에 진을 치고, 여러 장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최영 도통사와 전하께선 끝내 요동정발을 명하고 있지만, 이 전투는 이미 패한 것이나 진배 없소. 나는 이길 수 없는 전쟁터로 군사를 몰고 갈순 없소. 허니 이를 어찌해야 할지, 장군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위험에 빠진 고려를 구할 사람은 이성계 장군뿐입니다. 회군해서 나라를 위험에서 구해 내셔야 하니다알습니다 우리 개경으로 돌아갑시다. 개경으로 돌아가서 최영 일당을 몰아내고 고려 백성을 전쟁의 소용돌에서 구해 내자고요습니다다다 이성계는 회군을 결정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위화도를 빠져나왔다. 이것이 이른바 그 유명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었다. 무엇이라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켜? 이성계의 회군 소식에 놀란 우왕은 개경으로 말을 몰아갔다. 최영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최영 장군, 회군하는 이성계를. 서둘러 진압토록 하시오. 우왕이 반란군 진압 명령을 내리자 최영은 급히 군사들을 이성계의 집으로 보냈다. 그러나 이성계 가족은 이미 몸을 숨긴 뒤였다. 그 무렵 이성계는 군사를 집결시켜 도성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싸워 이기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다. 모두 나서서! 우왕과 최영을 사로잡도록 하라! 북소리와 징소리, 진군하는 군사들의 함성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용맹한 고려 군사들이여! 돌격! 돌격하라! 이성계 이놈! 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적을 향해 겨눠야 할 창과 칼을 고려 왕실을 향해 겨누다니 으아! 이성계의 반군은 최영이 이끄는 진압군의 역습을 받아 잠시 물러났다. 최영의 진압군은 반란군을 성 밖으로 내쫓고 남산에 진을 쳤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이성계의 반란군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야... 고려 사직이... 여기에서 무너진단 말인가? 최영도 반란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할수 없다. 너희는 모두 목숨을 내놓고 전하를 지키도록 하라. 최영은 우왕의 처소를 철통같이 지켰지만 이미 뒤쫓아온 회군 병력은 곧 왕의 처소를 격격히 에어사고 항복을 요구해왔다. 최영은 어디 있는가? 당장 최영을 내놓아라! 최영을 내놓지 않으면 이곳을 쑥밭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반란군은 담장을 무너뜨리고 안으로 밀어닥쳤다 결국 최영은 그들 손에 붙잡히고 말았다 분하다 반란을 일으킨 이놈들의 더러운 손에 붙잡히다니! 자, 이성계 장군, 지난날 나라를 위한 공적을 생각하여 최영은 귀양을 보내 목숨만은 살려주는 게 어떻겠어? 으... <laughs> 그래야지요. 어차피 연로하신 양반이니. <laughs> 이성계는 최영을 고봉으로 귀양 보냈다. 우왕도 폐위시켰다. 마침내 이성계는 정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해서 최영과 우왕이 추진했던 요동 정벌 계획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안타깝도다. 요동을 정벌하여 선대의 원한을 풀려 했거늘. 귀 양길에 오른 최영은 고향인 고봉현에 머물러 있다가 마산으로 이송되었고, 그뒤 다시 충주로 이송되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최영을 죽여야 뒤탈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버님, 최영이 살아있는 한, 정권을 쥐고 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고려의 모든 백성은 최영을 하늘처럼 존경하고 받드는데, 최영을 그대로 살려둔다면, 언젠가 반드시 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다. 최영을 죽이면, 오히려 민심이 소란스러워질 거야. 더구나 최영은 이미 일흔을 넘긴 노인네가 아니냐. 허니 최영을 죽여 화를 자초할 필요는 없을 것이야. 그러나 이성계는 느닷없이 최영을 잡아올리라는 명을 내리고 말았다. 이성계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을까? 나는 장차 왕위에 오를 몸이 아니던가. 헌데 걸림돌이 가로막고 있으니 걸림돌은 애초에 걸러내는 것이 상책이야. <laughs> 최영은천 명이 넘는 군사들에게 애워싸인 채 개경으로 압송되었다. 하, 어, 어, 칼 하나 지니지 못하는 다 늙어빠진 귀향살이 노인네를 모시려고. 이리도 많은 군사를 풀다니... 그거 참... 하. 하. 고려 백성들은 형장으로 향하는 최영을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봤다. 아, 아유, 정신이 죄 없이 죽어야 하다니... 으이, 흥건적을 무찌르고 외적을 몰아내 나라를 태평스럽게 하느라 평생을 바친 장군님이 하이, 형장의 이술로 사라져야 한다니 참난참이성계이놈 고려 땅을 몽땅 명나라에게 바치려느냐? 내놈 밑에서 살아갈 고려 백성이 참으로 불쌍하구나. 몹쓸놈! 장군은 아니 당신은 요동을 공격하려다 명나라의 미움을 사 고려를 위험에 빠뜨린 죄를 니 우치지 못하는가? 나는 고려의 신하다. 고려를 위해 명에 대항한 게 잘못이더냐? 나라를 빼앗으려는 도둑대에게 고개를 숙여 절이라도 하란 말이냐? 니놈들은 나를 죄인으로 몰아 억울하게 죽게 하지만 나는 평생을 두고 부끄러운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오! 그래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는 게요? 내가 죽은 뒤내 무덤에는 풀도 나지 않을 것이다 나라를 팔아먹은 니놈들을 두눈 벌겋게 뜨고 지켜볼 테니까 최영은 끝내 참수당하고 말았다. 1388년 12월, 그때 최영의 나이 73이었다. 최영이 처형된 날, 개경 백성은 시장을 열지 않았으며, 아이들 장정, 부녀자할것 없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고려사, 최영 열전은 최영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최영은 성질이 강직하고 충실하며 청렴하였다. 적과 대치해도 태연했으며 화살이 날아와도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기에 크고 작은 많은 전투에서 가는 곳마다 공이 있었으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다. 최영은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았으며 거처하는 집이 초라하였으나 만족하고 살았다. 의복과 음식이 검소했으니 쌀떡이 빌 때도 있었다. 지위는 재상과 장군을 겸하여 오랫동안 병권을 장악했으나 뇌물과 청탁을 받지 않았으므로 세상에서 그 청백함을 탐복했다. 최영의 시체를 거리에 내걸어! 최영의 죄를 백성에게 알리도록 하라! 이성계는 최영을 죽인 뒤 시체를 거리에 내걸게 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최영 시신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명복을 빌었다. 말을 타고 가던 사람은 말에서 내려 한동안 최영 시신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최영의 아들은 최영을 고향의 대자산 아래에 모셨다. 그런데 최영의 유언대로 무덤에는 실제로 풀이 나지 않았다. 빨간 흙무덤인 채 오늘날까지 500년을 내려왔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이성계는 최영에게 시호를 내려 그를 추모했다. 시호는 무민이었는데 무관을 뜻하는 굿셀 무 자에 근심할 민자를 써서 군대와 나라를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평생을 청렴과 결백, 진실과 정의를 삶의 덕목으로 지켜낸 최영. 최영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가 분받아야 할 위대한 인물일 것이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돌이 황금으로 보일 것이다. 출연 김창기, 안장혁, 김광국, 하성룡, 최정우, 유경선, 원작 이종은, 각본 박용범. 사운드 디자인 이명찬. 연출 이명찬. 제작 오디언.